임차인이 전화를 해서 하는 말이 곰팡이가 집에 좀 피긴 했는데 저희 잘못은 아니고 집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계약 기간 끝날 때 문제가 있을까봐 미리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집쌤TV입니다. 친한 지인분께서 남양에 통풍이 잘 되는 아파트를 매입했고 낡은 벽지가 눈에 거슬려서 이 전체 도배 공사와 장판, 페인트 등 잡단 수리를 끝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한 임차인은 한 주부셨어요. 그런데 실제 거주는 아드님과 따님이 이 직장 문제로 인해서 거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4개월 정도 후에 이 전세를 맞춰주신 중개사님이 저의 지인, 그러니까 임대인에게 사진을 보내옵니다. 그 중개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임차인에게 연락이 왔는데 집이 이상해서 곰팡이가 번지기 시작됐으니까 빨리 처리를 해달라. 아니면 약품으로 직접 곰팡이를 지워볼 건데 벽지가 손상이 될 거다. 그거는 감수를 하셔라. 이렇게 말이죠. 보내주신 사진을 보니까 집안 구석구석 여러 군데 곰팡이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지인분께서 분명히 깔끔한 집을 매입해서 도배를 새로 했고 이 중개사님도 곰팡이 때문에 속썩은 적이 없는 집이었다고 했는데 이렇게 곰팡이가 폈으니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저한테 물어왔습니다. 지인에게 집을 매도하신 분은 아파트 입주한 이후에 7년 동안 거주를 하셨는데 한 번도 곰팡이가 발생한 적은 없었고 집을 매수할 당시에도 곰팡이가 없는 깨끗한 상태의 사진을 찍어뒀었죠. 임대 놓을 때까지만 해도 멀쩡한 집이었는데 새를 놓은 후 곰팡이가 번식했다면 그건 임대인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임차인의 책임일까요? 둘중 누구의 책임이라고 100% 확신을 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일단 이 책임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균열이나 누수 등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곰팡이라면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요. 일반적으로 건물 하자로 인한 곰팡이는 이렇게 엄청나게 번식을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놀라지 마세요. 이게 실제로 제가 보유했던 집이에요. 외벽에서 물이 타고 들어와서 365일 마르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번지게 됩니다. 이런 건물 자체 하자인 누수로 인해서 발생한 곰팡이는 임대인이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도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환기나 습도 조절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곰팡이라면 임차인이 책임지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통 벽과 벽이 만나는 구석에서부터 곰팡이가 시작되는데 벽지를 살짝 뜯어보시면 콘크리트 쪽이 아닌 벽지의 안쪽에서부터 시작된 경우가 주로 여기에 해당하죠. 보통 겨울에 가습기를 틀고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아무리 컨디션이 좋은 집이라고 해도 곰팡이가 피게 됩니다. 이건 거주하시는 분의 책임이죠. 물방울이 발생하는 결로 현상은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우리가 추울 때 버스 정류장에 밖에 서 있다가 버스를 타면 안경에 김이 뿌옇게 서리고 또 차가운 맥주병을 식탁 위에다 꺼내놓으면 병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잖아요. 그것도 같은 원리죠. 이렇게 습기나 물방울이 맺히면 서둘러서 닦아주거나 환기를 통해서 말려서 습도를 낮게 해줘야 되는데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여름에는 습도가 높으니까 에어컨을 틀거나 제습기를 활용하면 좋죠. 그런데 겨울에는 춥고 건조하니까 집에서 가습기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안 시키면 물방울이 맺히고요. 이것이 한 달, 두달 지속되면 곰팡이가 구석에서부터 필 수밖에 없어요.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일 때 어떤 환경에서 결로가 잘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서 빨래를 말릴 때 습도가 높아지고 이때 환기를 안 시켰을 때잘 나타난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엌에서는 음식물을 조리할 때 후드를 꼭 사용하고 가습기를 사용한 후에는 충분하게 환기를 시켜야 한다고요. 그리고 하루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주기적인 환기 등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정도 집을 매입해서 임대를 놓다 보니까 3에서 4인 가정이나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거주 공간에 관심을 갖고 결로 관리를 잘 해주시는데 비해서 젊은 자녀분들이나 기숙사 혹은 직원 숙소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에 관리를 잘 해주지 않는 것을 여러 번 겪었어요. 일단 지인이 매입을 하기 전에 7년이나 거주하신 매도인이 살았을 당시의 집 상태를 보자면 건물 자체 하자로 인한 결로 현상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웠고요. 혹시나 해서 윗집에서 누수가 있었는지 알아보니까 누수도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약 10년 전 초보 시절에 곰팡이를 잡을 수 없는 빌라를 낙찰받아서 정말 큰 고생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집을 매입할 때꼭 신경 쓰는 것이 있는데요. 이 곰팡이가 번식하고 있는 집인지 꼭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매매로 사든 경공매로 낙찰을 받든 간에 항상 집 내부를 확인할 때는 시각뿐만 아니라 이 후각을 최대한 활용해서 눅눅하거나 아니면 시큼한 김치 냄새가 안 나는지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방문 뒤 코너나 벽장 위에 그리고 발코니 구석구석에 곰팡이가 피었는지 꼭 체크를 하죠. 지인분께서도 이렇게 확인 절차를 다 거쳐서 매입을 하신 상태였고요. 이 탄성코트나 페인트칠 혹은 약품으로 지었더라도 곰팡이는 금세 번식을 하고요. 눈에 안 보이더라도 냄새까지 숨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후각을 최대한 활용하는 거죠. 특히 빌라나 주택 같은 경우에 더 유심히 보셔야 하고요. 주택 건설업 등록이 되어 있는 기업들이 건설한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특정 브랜드에서 누수가 많은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집은 계약 당시 내부를 확인할 때도 깨끗했고 남향에 앞뒤로 탁 트여서 통풍이 잘 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이라서 곰팡이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곰팡이가 이렇게 햇빛이 잘 들어오는 앞베란다, 남쪽 방, 뭐 북쪽 방할거 없이 구석구석 자라서 번지고 있으니까 임차인분께서 환기를 잘 시키지 않아서 생긴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다면 임대인이 직접 가보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만 멀리 있는 물건인 관계로 중개사님과 해당 아파트 관리실에서 오래 근무하셨던 관리 계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서 윗집에 누수가 있었는지와 그리고 집 내부 상태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여기서 작은 팁을 드리자면 집에서 거리가 먼 물건을 매입을 하거나 전세를 놓았던 중개사님과 친분을 유지해 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번거로운 일을 대신 처리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괜히 법정 중개 수수료를 뭐 몇만 원 정도 깎으려다가 서로 기분 상하면 나중에 더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윗집에서 누수는 없었고 집을 방문했을 때 거주하시는 남동생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하루 종일 밖에 나가 있다가 저녁에만 들어와서 잠만 자다 보니까 창문을 몇달 동안 거의 안 열었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가 원인이 아닌 임차인 본인들의 관리 소홀로 곰팡이가 발생했음을 인정한 발언이었죠. 그래서 임대인은 임차인분에게 관리 소홀로 인한 곰팡이이기 때문에 곰팡이를 제거하시고 손상된 벽지를 원상복구해 놓으셔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도배한 지 4개월밖에 안된새 벽지를 못 쓰게 만들었으니까요. 남동생분은 알겠다,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남동생의 누나가 임대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뭔가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 우리는 자주 환기를 시켰고 우리가 입주하기 전부터 곰팡이가 있었던 거다. 아마 전에 살던 분이 얘기를 안 해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친오빠라고 주장하는 남자분을 전화를 바꿔줬어요. 그랬더니 그 남자분이 하는 말이 아, 내가 건설업계에서 일해서 잘 아는데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는 거 아니냐. 내가 볼때 집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이런 소소한 것들은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곰팡이가 핀 이유는 임차인들 잘못이 아니고 당신이 벽지를 새로 발랐기 때문에 생긴 거다. 이 동생들은 24시간 내내 환기를 잘 시킨다. 그러니까 곰팡이 다 제거해주고 벽지도 당신이 새로 발라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원래 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소소한 수리비는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신 거죠. 일단 이분은 친오빠가 아닌 거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지인분도 가능하면 서로 얼굴을 붉히지 않고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대로 놔두면 곰팡이는 더 번질 것이고 약품으로 닦다가 벽지가 손상되면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또 수리 비용이 들겠죠. 그래서 저에게 부탁을 해서 내용 증명을 같이 작성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내용 증명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임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임차인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을까요? 임대 놓은 집에 곰팡이가 발생을 할 때마다 뭐 책임 같은 거 운운하지 않고 뭐 임대인인 본인이 무조건 복구를 해주시겠다. 이런 착한 임대인분은 굳이 안 보셔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지만 임차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묻고 싶으신 분은 끝까지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증명은 발신인과 수신인의 성명과 주소가 정확히 들어간 내용을 세부 준비를 해서 우체국에 직접 가져가시던가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양식은 자유롭게 쓰시면 되는데요. 내용에 있는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의 주소, 이름이 겉봉투에 있는 것과 동일해야 됩니다. 작성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내용을 일부 공개를 해드릴게요. 가장 위에는 제목을 알맞게 써주시면 좋겠고요.
수신인과 발신인이 가장 위에 올라오면 좋습니다. 다음, 어떤 부동산에 대한 내용 증명인지 얘기를 해야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표시를 해주는 것이 좋은데, 목적 부동산의 표시란에 그 부동산의 주소와 동호수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줍니다. 다음은 당사자 관계인데요. 위에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은 주소와 이름만 있을 뿐이지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내가 이 집을 언제 구매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고 상대방은 얼마에 언제까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다. 이렇게 한번더 정리해서 적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을 적어주세요. 임차인과 임대인과의 사이에 오갔던 그 대화 내용들을 적어주시면 되죠. 가급적이면 상세하게 거짓 없이 적는 것이 좋겠죠. 참고로 저는 부동산 관련 업무 있잖아요. 뭐 매매나 임대, 특히 낙찰받고 나서 명도할 때는 그 당사자와 저와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고 갔는지 에버노트라는 프로그램에 기록을 해둬요. 이렇게 메모를 해두시면 나중에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큰 도움이 되거든요. 한번 이렇게 습관을 들여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인분도 이렇게 메모를 잘 해두셔서 통화한 날짜와 일시별로 사실관계를 작성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증명상에 보면 이해관계인이 좀 많이 나와요. 임대인인 지인이 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부모님, 그리고 실제 거주하는 남매, 또 본인이 친오빠라고 주장하는 남자. 그래서 법원의 판결문처럼 갑, 을, 병 이런 식으로 지칭을 해주면 읽는 사람 입장에서 이해가 더 빠르겠죠. 이렇게 실제로 상대방과 나와의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재해 준 후에 내가 주장하는 내용과 이를 뒷받칠 만한 자료나 판례 등을 후술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하겠죠. 제가 명도를 해보면서 내용 증명을 많이 보내다 보니까 이 친절하게 손글씨 편지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약간 딱딱하면서도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것이 훨씬 효과가 좋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집을 임대해 준 임대인에게는 사용하고 수익하게 할 상태를 만들어야 한다는 임대인의 의무가 있고요. 또한 임차인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 보존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있다.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임대인만 의무가 있는 게 아니죠. 아, 그리고 임차인이 요구해서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가 종종 있죠. 이 전세권이라는 것은 그 부동산의 경매 신청도 가능하고 자기 집이 아님에도 전전세를 주는 것도 가능하죠. 권리가 굉장히 막강합니다. 소유권을 위협할 정도로요. 그런데 이 권리가 더센 만큼 이 의무도 부담을 해야 돼요. 이 수선 의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전세권을 이렇게 설정한 분이라면 민법 309조를 포함해서 작성하시면 더 좋을 거예요. 사실 이 임차인분도 전세권자였는데 당시에는 제가 그 사실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보냈었죠. 민법 제309조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그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하여야 한다.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곰팡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크게 다섯 가지임을 알려드리고 누수가 없었다는 내용을 기재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남동생분이 환기를 잘 시키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내용은 반드시 기재를 해야겠죠. 다음은 이 상대방이 예전부터 곰팡이가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말을 반박하는 내용을 실으면 좋죠. 실제 7년 동안 그전 세대, 그한 세대가 거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과 매매 계약 시 작성했던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가 있고 입주를 하기 전에 깔끔한 사진 자료 등이 있다. 이렇게 알려주면 좋습니다. 뭐 실제로 보전 처분이나 뭐 소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뭐 보내줄 필요는 없이 보유 중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원상복구를 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비용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될 겁니다. 저는 균열, 누수 등으로 인한 곰팡이가 아니고 임차인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곰팡이가 확실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낸 겁니다. 누수나 균열 등이 건물 자체 하자로 인해서 곰팡이가 핀 경우는 임대인이 해결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이 내용 증명을 악용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이에 덧붙여서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제작한 집에 물이 맺히는 현상인 결로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에 대한 홍보물을 첨부해 주시면 더 좋겠죠. 아, 결과적으로는 이 내용 증명을 받으시고 임차인분이 관리 소홀로 인해서 결로현상이 발생했고 곰팡이가 발생한 것을 인정을 해서 전체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도배까지는 다시 하지 않으셨고 약품으로 싹싹 닦으니까 거의 안 보일 정도로 복구가 잘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추후에 지인분이 집을 매도할 때도 집을 열심히 잘 보여주시고 원만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참고로 이 내용 증명은 주관을 갖고 작성한 내용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완전히 정확한 내용이다.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심리적인 압박을 위해서 써보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만약 상대방의 과실이 확실함에도 책임을 계속 전가한다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곰팡이가 핀집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방법에 대한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저의 신간 빅데이터 경매 분석 이렇게 쉽다고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쌤TV였습니다.